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 명품 구매 대행 하시는 심심언니님의 Q&A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한 지두 달이 안 됐어요. 처음에는 3, 40 정도 유입수가 되더니 지금 500에서 900. 하지만 주문은 3, 4일에 한번 정도로 들어와요. 예, 주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편이 아니시네요. 유입자 수에 비해서. 네, 제가 얻고 싶은 조언은 현지 바잉에 대한 건인데요. 아, 현지 바잉권이요. 네, 나왔습니다. 공홈에서 이것저것 다 합치면 100만원짜리 가방이 현지에서 바잉을 하게 되면은 택스 리펀드를 받을 수 있어서 가격을 많이 낮출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대신에 이제 경비랑 숙박비 정도의 비용이 커버가 되려면 주문이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라고 스스로 파악하고 계신 상태세요. 이와 관련해서 조언을 듣고 싶대요. 명품 키워드를 할 경우 굉장히 유입자 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입자 수비 대비 구매 전환이 너무 낮아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접근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주어진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서 여기까지밖에 이거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두 번째, 현지 바잉에 대한 문의신데요. 기존에는 관부가세를 자기가 직접 내고 마진도 붙이고 배송비를 내면은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현지에 직접 가서 바잉할 경우 택스 리펀드는 받을 수 있지만 뭐 주문은 너무 많아서 경비를 내고도 유럽에 갈수 있을 정도여야지만 가능하다고 했고 이런 부분이 좀 고민스럽다고 하신 것 같아요. 택스 리펀드가 도대체 뭘까요? 택스 리펀드가 뭐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현지에서 부가가치세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현지에서 물건을 샀을 때 최종 소비자가 현지에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현지에서 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지만 10% 정도의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보통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커요. 아무래도 복지도 많고 세금도 좀 세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20%의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해당 나라에서 소비할 것이 아니라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환불해줘요. 보통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택스 리펀드를 받아서 좀 저렴하게 살수 있는 경우가 덜어 있죠. 하지만 이 택스 리펀드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들을 위한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셔서 하신다는 거는 조금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보시죠. 한두 번 정도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없을 수 있죠. 뭐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짐이 무거워서 그렇게 해외에서 산 다음에 국내로 이렇게 보내버리는 관광객분들도 계시니까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해당 국가에서 관광객의 신분으로 갔을 때만 허용되는 제한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속과 제재가 있겠죠. 이런 방법을 자주 이용하게 될 경우 체류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국내 입국 시 입국 심사에서 불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지 스토어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온라인의 경우, 일단 한번 알아볼게요.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배대지를 이용할 경우, 사실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어요. 배송대행지에서 일하시는 분이 구매 영수증을 첨부해서 해당 국가의 국세청에 제출했을 때 예전에는 환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20%를 실제로 구매한 그 구매대행 업자하고 이렇게 나눠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매 영수증에는 내 이름이 있고 신청한 사람은 배송대행지에 있는 분이 배송대행지 분이 하니까 신청자하고 구매 영수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환급을 거절한 사례가 몇년 전에 있었어요.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방법까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영국에서 들었을 때 방법은 거절됐다고 더 이상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좀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프라인 구매 시 현지 사입해 주시는 현지 사입해 주시는 회사를 이용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더 저렴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특히 명품 같은 경우는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할인 매장도 있고, 그리고 그런 할인 매장은 온라인으로 그때그때마다 진열을 안 해요. 왜냐면은, 이걸 막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이러는 사이에 재고가 많이 없으니까 금방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뭐 팩토리 느낌처럼 정말로 가갖고 직접 사는 게더 빠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입을 대행해주는 프랑스 회사들이 제법 있어요. 개인 대 개인으로 송금하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회사한테 송금을 해야지 조금 더 우리가 좀뭐 소명하기나 이런 부분이 좀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작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뭐 유학생 가신 뭐 친구들 분들한테 좀 사서 보내줘 이런 것까지도 뭐 국가에서 잡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전문적으로 업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관련된 세금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불가능한 비즈니스 아닙니다. 네, 그러면 해당 국가 사입업자한테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큰 돈을 송금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보다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고요. 사기의 염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사입업자를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제가 적어놓은 건데요. 명품을 구매하는 나라의 배송대행 업체 중 가장 유명한 곳을 찾는다. 제법 있어요. 프랑스도 굉장히 많고, 영국도 굉장히 많고, 독일도 많고, 이탈리아도 많아요. 찾아보면은. 그분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어머, 나 이제, 만약에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업자를 이용해도 사실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업자하고 컨택을 해서, 배송대행 사장님하고 컨택을 해서, 어카운트를 달라고 하면서, 거기 사장님이나 직원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곳을 찾는 거랑 뭐 소통하는 것은 뭐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아보는 게 좋아요. 뭐 어디든 간에.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대행업자, 현지에서 사입해준 대행업자 괜찮은 회사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은 그 한국인들을 상대로 하시는 그런 사입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어요. 유럽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인들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배송대행 업체는 그런 물류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오랫동안 거래를 한 업자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의 고객이 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려주실 거예요. 사람은 믿지 마세요. 상황을 믿으세요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예, 맞습니다. 몇몇 업자를 소개를 받으면은 견적서를 받고요. 그리고 부가세 환급 부분은 사실 조금 초반에 이제 얼마 시작하시지도 않, 사입 부분을 시작하시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런 부분부터 얘기를 하면 조금 조심스럽고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좀 친해지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하시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구매한다고 해서 부가세 20%니까 전부 다 내가 가져갈게요라고 하면은 안 해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져가려는 욕심은 버리시고, 그리고 제발 언더밸류는 지양하세요. 이런 한두 명의 물론 업자들이 물을 흐리게 되면은 구매대행 업계가 전반적으로 좀안 좋은 시선으로 국가에서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언더밸류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요. 아니, 불법입니다. 그리고 관부가세도 고객이 납부하라고 하는 게그 스토어에다 가격을 올릴 때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노출이 더 많이 될 겁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 사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사입업자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구하면서 부가세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배송대행 사장님하고 좀 친해지고 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노하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방법이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옹꿈사의 회원에 가입을 하셔서 자주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 산 캠이 생각보다 화질이 좋네요. 근데 생각보다 포커싱을 잘못 잡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